형, 아, 진짜야. 근데 이제 저는 살면서 꼭 약간 진짜 완전 럭셔리한 차를 타보고 싶은데, 약간 S클래스급으로다가 이게 한 5년, 6년 지나도 가격이 다 4, 5천대인 거예요. 비싸지. 그래서 그 정도 감성 느낄 수 있는데 가격은 좀한 소나타 아반떼? 그 정도 가격?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어제 올린 거의 G90 이벤트 했잖아. 네. 그래서 아, 문의가 사실 진짜 전화 받는 우리 팀장님이 어제 잠못 주무셨대. 여러분들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요, 오늘 이 차량도요. 오늘 고급 플래그십 BMW 7시리즈 준비했는데 G90보다 일단 저렴합니다. 동급 시즈 어찌됐건 각 브랜드 최고급 차량이기 때문에 위탁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표 이전 가능한데요. 3천만 원대. 3천만 원대 730D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오늘 BMW에서 가장 좋은, 가장 고급스러운 세단으로 준비를 했고요. BMW 7시리즈입니다. 7시리즈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가격대가 평균 4천, 5천을 예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요, 3천만 원대도 잘 찾으신다라고 하면 좋은 매물이 있습니다. 오늘 그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먼저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17년 8월 등록에 주행거리 13만 6천 킬로입니다. 자, 누유 없고 사고 이력은 뒤쪽에 교환 두곳 올라가져 있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730D고요. X드라이브 M 스포츠 버전입니다. 그래서 4륜구동이고요. M 스포츠 버전의 차량이라고 한번더 고지드리고요. 신차 판매 대비해서 약 1억 정도 감가가 진행이 된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은요. 3,590.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고급 대형 세단 플래그십들과 가격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대 누릴 수 있는 7시리즈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준사 어제 또 G90의 아쉬움을 좀 7시리즈로 달래보려고 준비했고, 얘는 이제 1인 신조 법인에서 출고해가지고 대표님이 이렇게 이전까지 받아서 쭉 타오던 차량이고, 그리고 현재 과표가 한2,500 정도 잡혀져 있더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7, 80만 원 정도 이전비 혜택이 좀 들어간다. 이렇게 일단 비용적인 부분 설명을 드려보고, 3천만 원 중반대, 어떻게 아반떼 가격 얘기해? 신차 가격으론 소나타 중간 옵션 정도? 그렇지. 아반떼 완풀. 잠깐, 아반떼 N은 4천까지 갔는데 맞지? 맞아요, 맞아요. 그거 아반떼지. 그냥 썸네일 잡아버리잖아, 그지? 형, 어? 사람들 아반떼랑 아반떼 동급하면 난리 나요. 아, 맞아, 맞아. 주행거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만 킬로 딱 초반대, 13만 킬로 대고, 4륜의 730D 또 M팩입니다. 그래서 앞쪽 범퍼 스타일도 스타일리시하게 올라가져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준수가 아까 인트로 때 얘기했던 럭셔리의 끝판왕. 뭐 S클래스 7시리즈는 진짜 뭐라고 말로 표현 못해. 너무 고급스럽고, 옵션 다 들어가져 있고요. 연비 부분 고려해 보시는 분들에게는 또 3000cc 디젤이잖아요. 연비 또한 괜찮을 겁니다. 자, 7시리즈 한번 진행을 해보면요. 이제 외관 컬러는 여기 BMW에서 나온 카본 블랙 색상인데요. 이제 빛이 좀 바르면 약간의 이렇게 블루빛 계열의 색상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이제 앞쪽에 같은 경우에는 뭐 LED 전방 카메라 이렇게 뭐 전방 센서 기능들 다 탑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오늘이 또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곧 3월 달인데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이번 달에 뭐 매일매일 저희 많은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있기 때문에 저 어떻게 하루가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그치, 준수야? 맞아요. 자, 아무튼 앞쪽에 휠과 타이어 잔량 50% 이상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위쪽에는 차량의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는 시트부터 이제 최고급 시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옵션적인 부분, 시트적인 부분, 실내 관리 정말 잘해왔고요. 대부분 이런 차량들은 1인 신조 혹은 2인 신조가 많아요. 왜냐면 대부분 한 분이서 이렇게 고급차 구매하셔가지고 바로바로 바꾸진 않거든요. 최소 뭐 AS 기간 끝날 때까지는 운영을 하시니까 이 차량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2열 공간을 오게 되면, 와, 뒤쪽에 이렇게 다 터치식이구나. 너무 좋다. 자, 일단 뒤쪽에 이제 열선 시트 에어컨 버튼 있고요. 이렇게 전동. 뒤쪽에서 실내 조명도 세팅 가능하네. 와. 조명 가능하고, 선블라인더. 아무튼 여러분들, 뒤쪽에 시트도 너무 고급스럽고요. 이제 메모리 이렇게, 윈도우 버튼 있고, 하나하나가 뭐든지 다 섬세하고 고급스럽게 잘 빠져 있습니다. 7시리즈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고스트도, 압축도 다 올라가죠. 있죠.
자, 뒤쪽에 휠과 타이어 잔해량도 너무 좋습니다. 50% 이상 남아있고요. 자, 뭐 7시리즈는 기본 베이스가 후륜입니다. 그래서 이제 4륜구동 X드라이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좋은 모델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뒤쪽으로 넘어와도 야, 일자형 이 크롬 램프가 너무 멋있다. 진짜 고급스럽다. 아래쪽에 듀얼 머플러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고요. 사실 얘를 신차로 살 수 있는 분들은 일반인 분들은 많이 없을 거야. 왜냐면 1억에서 1억 중반 사이에 출고한 차량이기 때문에 중고차로 이렇게 좀 시간이 되게 되면 우리 지금 수준에서 살 수 있는 금액대잖아. 거의 평균 중고차가 2천만 원, 3천만 원대 수입차 많이 보시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트렁크 공간 상태는 아주 여유 있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 준수 이 정도면 럭셔리하지? 근데 이건 저는 7시리즈 하나 1화 있는 거 아세요? 뭐? 그 7시리즈를 사는 순간부터 파는 순간까지 왜 S클래스를 안 샀는지의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된대요. 아, 그래? 네. 이거. 근데 가격 신차 가격은 비슷하잖아요. 신차 가격은 비슷한데 아마 얘가 지금 3,500이잖아. 네. 뭐 S클래스로 가게 돼서 요걸로 가게 되면 최소 1,000만 원 이상 비싸. 그럼. 근데 중고에서 1,000만 원 크잖아. 맞죠.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아래쪽에 이제 메모리 기능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버튼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죠. 자, 라이트는 기본 오토 라이트 지원하고, 핸들 보여주시면 왼쪽에는 뭐 스마트 크루즈, 네, 반젤 다 올라가져 있고, 아래쪽에 패드 시프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는 기본 HUD 헤드업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쪽에는 썬루프 개방이 났습니다. 공간 아주 시원하게 잘 열리고요. 자, 블랙박스 기능, 그리고 하이패스 기능. 이제 디스플레이도 아주 큼지막하게 360도 어뷰 포함해서 이렇게 센서까지도 싹 올라가져 있네요. 자, 비상등,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 ISG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CD 플레이어, 양 오토 에어컨, 기본 양 열선 통풍 다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차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디지털 키 포함해가지고 차키 총 3개 여러분들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전자 파킹 오토홀드 기능, 그리고 차량 리프트 기능, 그러니까 에어서스 올라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방 센서 VDC 기능, 주행 타입은 4가지 타입으로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중고차에서 이렇게 이전비 혜택도 최소 7,80 정도 들어가고요. 오늘 7시리즈도 3,000만 원 딱 중반대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 거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7시리즈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7시리즈고요. 금액은 3,590만 원입니다. 전액 할부 탁송거래 다 가능하고요. 그 밖에 매물 저희 홈페이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성능 직영 정비사가 2차 점검 꼭 들어간다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